이번에 대장동, 그러니까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러니까 민간 개발업자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는, 그러니까 민관으로 성남에서 설계했을 때는 50대 50 비율로 가져가는, 확정이익으로 성남에서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5천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4천억 원을,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4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5대 4 비율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가 있었냐. 그것이 한마디로, 법안 자체가, 법률 자체가 민간 개발업자가 분양 사업을 할수 있게끔 풀어놓은 것이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법안에서는 분양 사업은 할수 있는 것으로 이거 제한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했는데 지금 오늘 법안에 대해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다시 분양가 상한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가 있는 것이고요. 뭐 공약문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 워딩을 한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당에서 나오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당초에 1989년도에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50%를 환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고 면제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민간업자의 수익률을 6%로 제한하는 법률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없앴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제한 없이 무조건 다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6%를 지금은 아마 10% 이하로 이렇게 좀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좀 네네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더 옥죄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제자리를 돌려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쪽 입장에서도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이 법안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거는 근시안적인 법안이죠. 예, 전혀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안이다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1989년에 이 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개발 부담금이 50%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예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198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 초기 때죠. 3조호황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말 그대로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를 정해놓은 건데, 같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200만 호 공급했지 않습니까? 신도시를 하면서. 미니 그래서 신도시가 예, 막대한 되어졌죠. 아파트 공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걸로 아파트 집값을 잡았었던 것이지, 지금은 공급도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에서 개발 부담금만 50%로 올린다? 이것은 사실 뭐 말하자면은 문제를 이렇게 벌려놓고 아주 꼬리 부분, 아주 근소한 부분에 있어서 미시적으로만 이걸 억누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발 이익금을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정해놓는다고 하는데 위험이 다른데 왜 이익이 같아야 됩니까? 그건 굉장히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대장동과 관련돼서 왜 민간이 많이 가져갔냐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이유는 민관 합동으로 해서 위험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위험을 충분히 투자를 하고 위험을 안고 민간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LH 내규에서 이미 그 개발이 환수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고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이 법안을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 저는 도대체 이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진짜 목적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반론하시죠. 될 예.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집값, 1989년도에 집값 폭등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집값이 폭등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셔야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첫 번째. 두 아니, 번째로는 저는 공급에 대해서 공급을, 말씀드린 아니에요. 집값 거였었어요. 폭등도 그때 아, 배경으로 당연하죠. 말씀을 폭등을 하고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저그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신도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공급을 말이 됐다는 풀겠다. 그때 거죠. 당시에 정대위 공급을 말씀 푼 듣겠습니다.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공급 풀고 있습니다. 지금 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배경으로요. 그리고 지금 민간 개발업자가 다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이만큼 분양가 상한제도 다 폐지하고 이렇게 다 풀어놨기 때문에 법 제도 안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그런데 대장동, 그러니까 화천대유, 천화동에는 얘기하면서 부산 LCT,
민간개발업자가 1조 원 넘게 다 가져갔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요, 부산시에 시의 돈이 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업자가 다 가져갔다. 만약에 부산 LCT도 성남처럼 민, 관으로 했다면 네. 최소한 여기서 50%는 가져올 수 있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실은 기존 제도만 잘 활용했어도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기존 제도를 잘 활용했어도 어떤 제도 말합니까? 지금 개발이익 환수조항 말씀이세요? 개발이익 환수조항이 들어갈 거면은 뭐가 또 빠져야 되냐면 그 손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지금 배임죄로 넣은 것이요. 개발이 환수조항이 빠졌다가 배임이 아니에요. 그걸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배임을 검찰이 잠시만요. 개발이 환수조항이 지금 네.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할 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개발이 환수조항이 빠졌다는 것이 전제가 아예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계속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개발이 환수조항이 빠졌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검찰이 이거를 수사해 보니까 아 개발이 환수조항이 빠졌다는 것으로는 배임이 어렵구나 라는 네네네. 것을 발견을 하고 전체 파일을 민간개발업자가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네. 쟁점들이 이렇게 뭐 부산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쟁점이 많이 넓어진 측면이 있는데 일단 반론 듣고 저희가 네. 계속 쟁점을 좁힐게요. 논점과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거예요. 지금 저는 배임을 얘기한 거고요. 적이 없었고요. 대장동 관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개발의 환수 조항은 당초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죄송합니다. 겁니다. 네. 아니 그 내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안 하신 거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 안 하셨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LCT 얘기를 제가 안 하지 않았습니다. LCT 계속 얘기했고 잘못된 사업이라고 얘기했고요. 관련자들 다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대정동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배임이라든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대장동 방지법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1989년과 비교해서 1989년에는 200만 호라는 막대한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50% 환수 규정을 두고도 그에 서포트하는 정책들이 뒷받침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하는 거 최근에 조금씩 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50% 환수 조항만 넣으셨잖아요. 이걸 똑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죠. 당시 3조 원이 있어서 지금. 전혀 네, 경제 상황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 명만호를 공급하는지 네. 모르시고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분위기가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잠깐 저희가 시키면서 아이고 이 질문도 시킬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좀 의심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거를 좀 묻으려는 시선 돌리게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법안을 제시한 거 아니냐. 아까 김재수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목적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서 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데 자 보세요. 법안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건 간에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놓고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부가 따로 있는 거고 언론에서도 사회부는 따로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곳을 왜 마치 한 곳에서 같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그들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괜히 물타기다. 물타기가 되지가 않아요. 같은 것이어야지 물타기인데 별도로 본인들이 할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물타기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국회에서 투트랙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공세, 공방할 땐 공방하고 법안은 만들 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 저는 뭐 물타기는 아니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대장동 방지법과 관련돼서 비판을 계속 했었던 것이고요. 아, 물론 이런 어떤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현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국회에서 그 사회적 현안에 맞춰서 좀 뒤늦게 발의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대장동 때문에 나온 법안인 건 맞거든요. 아까 초반에도 계속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이야기를 꺼내셨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한다. 근데 문제 진단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처방이 전혀 달랐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예,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 위험이 다른데 이익을 정해놓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민간 투자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 개발도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이익만 쭉 정해놓자. 50% 개발 부담금 환수하자. 그거는 사실상 당연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장동 때문에 말하자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김재섭 위원장님의 얘기 중에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발표한 안과 좀 맞물린 측면이 좀 있는데
법안이 사실 민주당 법안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수익을 좀 낮추자 이런 얘기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민간 수익이 너무 낮으면 누가 도대체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저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방지법의 아까 뭐 입법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인지 대장동과 관련돼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초과이익을 걷어가자는 것인지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방지법에 그게 맞지 않습니까? 대장동 네, 방지법이 왜 나왔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민간 개발 업자가 수익을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냐. 근데 이 법률을 좀 분석을 하시면은 지금 나온 이 법률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결국 민간 업자 때려잡기를 위해서 대장동 방지법을 아니요, 그러면은 만드셨다는 그쪽에서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민간 개발 업자 왜 이렇게 수익 많이 가져갔어? 이런 얘기를 하지 마셔야 되죠. 저희가 아까 저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들으신 하시면서 것 같은데. 민간 개발 업자를 때려잡자 네.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건 모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뭐 반론들도 있을 거고요. 의견들도 있을 텐데 이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대장동에서 아까 확정 이익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미분양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100% 공공개발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쪽이 성남시에서 다수당이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부였었고 도지사도 남경필 도지사로 그때 국민의힘 쪽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쪽 전 의원이었었죠. 네. 그래서 민관으로 해서 지금 개발에 지금 계산해도 그때 당시에 뭐 50%, 70% 지금 계산해도 전체 1조 700억 원을 성남시 품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것은 잘한 사업이다. 이것은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 개발업자가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법안을 근거로 민간 개발업자가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럼 이런 잘못된 법안을 다시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만약에 이 법안이 너무 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싶으면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면 민간 개발업자 이익을 왜 많이 가져갔냐 이런 주장도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장의 네.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관 사업이었잖아요. 위험이 굉장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 민간 이익을 많이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벌은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위험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관이 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저는 사실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논의를 하고 싶었는데 자꾸 대장동 이슈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왜 그 말씀을 굳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법안의 한계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법안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이 다르면 이익이 달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위험이 달라도 이익을 고정시켜놨습니다. 시장의 논리랑 다르다는 것이죠. LH 내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잘 활용해도 됩니다. 굳이 옥상홍을 만들어서 법안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 전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